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국회의원 후보 한호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은 지난 60년 동안 한 당을 선택함으로써 지극히 편식해 왔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활기가 사라지고 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 전문가인 저 한호연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상식과 이론에 바탕해서 우리 지역을 살맛 나는 동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일단 가장 역점을 두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지역 소멸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큰 시각에서 보면 그 도시국가에 가까운 형태의 나라인데, 서울 수도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인구부터 물자, 자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한철만 되면 동해안에 천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나 이런 개념에서 저는 주민등록 기준지를 두 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한 개를 갖고 또 강원도 동해에 하나를 갖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거를 서울의 한 지자체에도 주고 또 동해에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투표권도 양쪽에 동등하게 주는 방식으로 좀 지역의 어떤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방침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들이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고압선 전기 고속도로가 다 막혀 있어서 사실은 전기를 생산해도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있는 회사들을 활용해서 동해, 서해, 남해, 서해까지 연결되는 해저 전력 케이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이 기업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우리 지역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이제 어떠한 전기를 사용해서 물건을 생산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를 무기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 지역 관련해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어찌됐거나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던 이제 석탄 산업이 올해 6월에 이제 장성광 업소가 문을 닫고 내년에 이제 도계광 업소가 문을 닫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찌됐거나 보상을 받고 떠나니까 조금 더 나은 편인데, 오히려 그 지역의 정주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 사람들도 앞으로 이제 생존의 기반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폐광 대체 산업들을 양성하고 키워야 되는데, 현재 이미 이제 폐광이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보면 너무 느렸고, 기존의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처를 못해왔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거나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지금 메탈알코올 사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좀 영향력 있게 펼쳐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마 폐광에 대한 대책으로 좀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뭐 어찌됐거나 현 정부에 좀힘 있는 사람, 윤핵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우리 지역은 어찌됐거나 석탄과 시멘트라고 하는 주요한 기관 산업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지점에서 성장해 왔고 대한민국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생각해 볼수 있는 상임위는 산자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좀더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농해 수위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농해 수위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60년 동안 완전히 정치적으로 편식을 해왔습니다. 제가 늘상 많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률이 정치하고 있는 두 도시가 있는데 대구와 광주입니다. 정치적 선택을 계속 일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정치가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찍어주는데 왜 경쟁을 합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정체돼 있고 반대로 충청도는 대단히 빠른 성장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청도는 정치를 수시로 교체합니다. 경쟁을 시킵니다. 정치인들이 경쟁할 수 있어야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우리 지역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셔서 우리 지역의 선수를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시면 분명히 더 나은 품질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